알륨. 알륨인데요. 얘가 이제 꽃 속에 보니까 다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요. 지금 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다 핀 거예요. 여기는 먼저 핀 아이고, 요 뒤에, 뒤에 요 아이도 똑같은 아이인데, 얘도 이제 요 속에 한 몇 송이는 덜 폈는데, 거의 다 폈어요. 근데 색깔이 얘하고 얘는 좀 연하죠? 요거 먼저 핀 거는 조금 더 진하고, 같은 보라색인데, 아직 제가 늦어서 그러는지 뭔가 조금 색이 얘가 더 진한 것 같아요. 요거는 뭘까요? 가운데 파란색, 요거 씨방인가요? 이렇게 우리 집 알림. 요걸 제가 먼저 와서, 매일 먼저 와서 요거를 얼굴 크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죠. 제가 5월 11일부터 요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5월 18일 꽃이 그래도 오래 피워주죠. 이제 다 피었으니까 이제 또 이 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또 지는 모습 보여주겠죠? 우리 집 알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점심 먹고 저의 꽃밭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 정말 꽃들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저는 예쁘룬에서 또 이번에 되게 많이 데려다가 심었잖아요. 향 달맞이. 아, 요런 아이들 이렇게 꽃밭에 있으니까 진짜 꽃밭이 더 빛이 나지 않나요? 존재감 있는 꽃들. 예쁘른에는 식물들이 다 존재감 있는 아이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달맞이 있고, 제가 예쁘른 영상에는 안 올렸는데 요것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향이 굉장히 좋아요. 해가 넘어갈 때 저녁에는 향이 더 유독 좋은 것 같아요. 달콤한 향이 납니다. 아유, 숲은 가자니아도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예쁘죠. 춘절국도 지금 있어요. 아직 요 큰 포트도 있고 작은 포트도 있는데 요게 아직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여기 애기지선이도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애기용담 제가 이번에 영상 못 올렸죠. 요것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 귀엽죠. 요거 집에서 키우셔도 되고, 저는 그냥 꽃밭에다 이렇게 놨어요. 또 이렇게 두루마. 아, 진짜 많이 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여기에다가 진짜 많이 심고 싶은데 지금 하나만 일단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야생화는 키워봐야지 그 맛을, 그 매력을 알 수 있답니다. 제가 야생화 이렇게 키우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키우면서 이런 아이들 뭐라 해야 되지? 성격도 알 수가 있고,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지 잘 키울 수 있는지 그걸 많이 배워가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식물들을, 야생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저도 드디어 여기 미스김 라일라, 요거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좋은 일 있으시라고 주셔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요게 무슨 패랭일까요? 요거 지금 백리향. 백리향 속에서 이렇게 패랭이 나오네요. 얘는 그냥 일반 토종 패랭이 같기도 하고요. 노란 패랭이도 저 심었잖아요. 지금 예쁘르네 요거 아직 있어요. 요거 있는데 지금 저도 꽃대 물고 있잖아요. 이제 피려고. 이렇게 또 노란색 패랭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쁘른에서 한두 개 피어 있는 거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패랭이 하면 그냥 붉은색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노란 거, 이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거 문빔이에요. 문빔 월동하고 깨어난 애들. 요거는 썬빔이 더 밥이 없어요. 이렇게 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지금 요거 패랭이 월동하고 깨어나는 아이들 이렇게 콧봉오리 쳤잖아요. 이번 주에는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요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꽃봉오리가 이제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꽃들이 있는데요. 제가 심은 아이 한번 보러 갈까요? 아, 제가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요 앞에 지금 차를 세우면서 시동을 끄지 않아서 조금 시끄럽긴 하네요. 요거 홍동자 꽃이에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진짜 이런 꽃들로 인해서 꽃밭이 빛이 나고 있답니다. 요거는 안개 장구채예요. 안개 장구채도 이렇게 핑크 장구채도 있지만 노란색 이렇게 장구채가 있는데 요것도 저 한번 집에다가 요거 하나 더 데려와야 되겠어요. 지금 예쁘르네 요거 판매하고 있답니다. 아, 칼란드라 이 제가 아침에 어제 예쁘른 영상에 올려드렸죠? 요거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여기 꽃봉오리가 계속 있는 거 보니까 꽃대도 또 계속 올라옵니다. 꽃 엄청 오래 보여줄 것 같고요. 요거는 월동은 되지 않아요. 씨앗 월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 씨가 떨어지면 내년에 또 요 칼란드라 이를 볼 수 있겠죠? 요 새로 나온 아이예요. 꽃이 정말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네, 칼란드라이 이것도 한번 진짜 존재감 확실하죠?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델피늄은 지금 없어서 팔 수가 없어요. 델피늄은 없는데 우리 꽃밭에는 델피늄이 있답니다. 이런 거 있을 때 꾸지런히 구입하셔야 되는데 요걸 못 사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찬잉국 이렇게 저희 꽃밭에도 찬잉국 심었답니다. 지금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지금 바람조차도 뜨겁답니다. 요거 요런 색깔 제가 요게 한 세 가지 컬러가 있는 것 같은데 컬러를 잘 알아볼 수가 없는데 확실히 다른 아이들 두 개를 이렇게 데려다가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천인국 요것도 확실히 존재감 있는 거 확실하죠? 너무 예쁘답니다. 안개 페랭이 진짜 얘는 조그만 거 하나 심었는데도 가지가 많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여기 다 내 땅이야 하고 땅 차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웬일이에요. 이거 안개페랭이 지금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핑크색이에요. 하얀색이 아니라 핑크색인데 와 진짜 여기 내년에 여기 꽃이 떨어지고 하면 여기 진짜 이거 더 풍성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예쁘르네 지금 이거 큰 화분 15cm 분에 요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그만 거를 데리고 왔는데 조그만 거는 없고요. 큰 거 있어요. 요것도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안개 페랭이 정말 매력 있답니다. 요거는 애기 달맞이에요. 애기 달맞이도 꽃이 이렇게 귀염귀염한데요. 요것도 월동 되고요. 너무 귀여워요. 요거 지금 요것도 예쁘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애기 달맞이입니다. 요 아이도 월동되고 여기 내년에 여기에서 또 씨앗도 갈아내고 또 번식도 하겠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하게 더 예쁘게 보여주는 야생화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어마무시한 풀 보여드릴까요? 그 풀 다 뽑아내고 여긴 지금 씨앗들 봉숭아 메리골드? 골드베리인가? 그 이름을 항상 거꾸로 말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씨앗들 남아있는 씨앗들 여기다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제가 플록스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에요. 플록스는 키가 큰데 요 아이들은 플록스라고 한 아이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데리고 왔어요. 리틀 로라라는 플록스랑 미스링 가드라는 요 플록스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고요. 그리고 요거 꼬리풀 저는 보라색보다 핑크색이 보라색은 많이 봤는데 핑크색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핑크색을 한번 여기다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요 아이들 그리고 월동 짱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 여기 다 자기 자리를 세력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미니 토플 저는 큰 거 아니고 미니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풀보다는 약간 작을 듯해서 요 앞에다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미니풀도 이렇게 꽃이 피어주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예쁘면서 판매 중인데요. 요거 꼬리풀 요거는 좀 작은 분에 있어서 요거는 6,000원이고 보라색은 큰 분에 있으니까 9,000원인가 하죠? 지금 이런 아이들 다 예쁘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매진돼서 팔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있어요. 주문은 많고 물건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있을 때 얼른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리풀 핑크색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어머, 웬일이야. 여기 꽃이 또 폈네? 이거 무슨 꽃 같아요? 요런 꽃 보신 적 있으세요? 요게 홍민들레라는 거예요. 홍민들레. 민들레 하면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만 봤는데 요거는 홍민들레예요. 근데 요 아이가 글쎄 민들레 보면 민들레 홀씨가 되어가지고 날아가서 꽃이 엄청 많이 여기저기 번식을 시키잖아요. 근데 요 홍민들레도 아주 번식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데려가면 아마 나중에는 뽑아내기 바쁠걸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 아이가 번식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노란 민들레도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농작물에서도 방해를 많이 해서 그냥 대우받지 못하는 잡초로 버림받고 있는데 요 글쎄요 요 흑민들레는 저한테 얼마만큼 사랑을 받을지 또 버림을 받을지 알 순 없지만 지금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답니다. 이거 홍민들레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요런 아이가 있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그죠? 이렇게 아직 풀을 덜 뽑은 상태이지만요. 여기에 또 이렇게 풀 속에 또 엉겅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엉겅퀴죠? 얘도 야생화잖아요. 얘는 진짜 순수 야생화. 하긴 다른 아이들도 다 야생화이지만 여기 아직 풀 덜 뽑았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민들레 홍민들레서부터 저 끝까지 저 끝에 다리까지 저가 가꿔야 될 꽃밭이에요. 그래서 여긴 진짜 빨리 이제 코스모스 봉숭아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가을이 기대됩니다. 지금 그래서 꼬리풀 플록스 이런 한쪽에다 이쪽에다 심었는데 글쎄요 지금 여기 없는 데 있어서 조만간 이 아이 비가 오면 저 꽃들이 있는 데로 옮겨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지금 이 무리 속으로 데려와야 될지 그냥 그곳에다 놔야 될지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벨가못이 저렇게 큰 거예요. 청강초롱도 쭉 올라와 있죠? 이렇게 청강초롱도 쭉 올라와 있고요. 저 벨가못, 또 접시꽃, 숫잔데. 근데 여기에 펜스테몬이 지금 얘가 월동하고 얘가 씨앗으로 발화를 한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도 얘가 펜스폰 자리가 여기였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올라오고 있답니다. 와, 벨가못 진짜 키가 장난 아니죠? 펜스테몬도 점점 키가 올라가고 꽃도 맺혀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다만 오늘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쁜 꽃들과 눈맞춤 하고 이제 또 근무시간이 돼서 이제 또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나주가 있고요. 스쿤 비올라도 계속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 꽃 지고 난 아이를 이제 가위를 잘라줘야 되겠네요. 손톱으로 잘 안 되고 잘라주면 계속 올라오고 요거는 사계 소국이에요. 사계 소국도 이거 가을까지 아마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끼 용담도 또 꽃이 한 차례 지고 나더니 또 꽃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국화, 또 요거는 운남 국화일 거예요. 요런 아이들 지금 다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절초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잘라서 또 삽목도 하고 한번 잘라줘야 돼요. 그럼 잘라주면 밥도 많아지고 그래서 가을에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요거 사계 코스모스. 아유 예뻐 예뻐 사계 코스모스. 아스타. 일본님들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코스모스 초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초아와 지금 얼만큼 컸을까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아이 이렇게 요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초아와 진짜 초아와는 저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다른 것도 진짜 강추하지만 초아와는 제가 작년에 너무 예쁘게 키웠던 아이라서 진짜 초아와는 진짜 안 키워보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키워보세요. 이거 초아와. 다시 한번 홍동자 안개 장부채 칼란드라이 델피뉴. 여기는 지금 버들 마편초를 이렇게 여기다 심었고요.
예쁜 천인국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인국 안개페랭이 환장하겠다요. 여기는 이름 모를 꽃이 이렇게 소복히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개천이 있고요. 이 뚝에 제가 이렇게 야생화들을 키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요. 제가 용기를 갖고 기쁨으로 또 여기 꽃들을 가꾸고 있답니다. 얼른 가을이 되어서 이곳에 가득 어떤 꽃이든 가득 채워서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민들레 다시 한번 담아달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